하위 평가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서울 강서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깜짝 회동 사흘 만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에 이어 민주당 현역 의원의 두 번째 국민의힘 합류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당에서 끊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당론과 소신이 다르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김 부의장의 과거 채용 비리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꺼내들었습니다. 김 부의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한 위원장도 거들었습니다.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 공적인 이익에 우리가 앞서서 공모하겠다는 자세만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부의장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에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영등포 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 강서 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직 50여 개 지역구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는 텃밭에 도입하기로 한 국민추천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구에 적용할지 오늘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